이어서 최명성의 바닥 탈출입니다. 기술적 유망주 발굴하는 시간이죠. MTNW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말씀하십니까? 네, 그 2주 후면은 이제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그 대학생까지 방학이 들어옵니다. 그럼 이제 거의 게임주가 많이 가는데요. 한 달 전에 그 종목이 좀 움직였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게임 관련주, 추천주는 룽투 코리아가 되겠습니다. 네, 룽투 코리아는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.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가 되겠습니다. 중국 룽투 게임에서 개발한 게임과 한국,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을 퍼블리싱, 즉 서로 유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유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. 태국과 베트남, 일본 등에서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.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. 유보율이 530%로 안정적입니다. 요즘 들어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, 룽투 코리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갭상승하면서 6% 가까이 강하게 벌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요?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요 근래들에서 한 달 전에 좀 매집이 들어왔고요. 다시 이제 이틀 전부터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차트를 계속 고르면서 공부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튈만한 자리라면서 제가 그 종목을 하루 전에 개발하는데요. 아침에 약 7, 8%까지 뛰어버립니다. 근데 아직 뭐 여기 241선이 있지만 뭐 걱정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한 4개월 전에 5,000원짜리가 만원까지 바로 더블이 갔고요. 이건 일봉 차트고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에서도 정말 퍼펙트하게 바닥을 잘 잡고 크게 보면 투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앞에를 보시면 11,000원 한번 갔고요. 11,000원 한번 갔고 보통 갈 때는 16,000원을 갔는데 이 바닥권에 주봉상 보면은 엄청난 그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11,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월봉상 보시면은 아주 이 종목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. 이게 요 근래 들어서 한 4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잘 잡고 있는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. 다시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아침에 한 5, 6% 뛰었는데요. 제가 매수가를 약 5,800원 들렸는데 벌써 뛰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한 6,000원에서 현재가 6,200원 사이 분할 매수 해주시고요. 여기 약간 6,300원 정도만 돌파하면 이 종목은 제가 1차는 목표가를 7,000원 드리겠는데요. 좀 세게 가면은 10,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3일 전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조금 갑자기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. 또 이제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들이 게임을 좀 많이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 7,000원 드리고 2차는 10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5,3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을 잘 잡고 시간으로만 좀 잘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유있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요 근래 제가 그 지능기업을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려서 당일 이제 22%가 올랐는데 이 종목이 계속 움직인다.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한 7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이 종목도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틀 때마다 50%씩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잘 대응하시면 이 종목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능기업 좀 잘 보시고요. 오늘 추천한 룽투 코리아도 좀 잘 대응하시고 시간으로만 좀 대응을 잘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 관심 종목은 룽투 코리아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소장님. 네, 감사합니다.